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정운택 현재 국회 부의장인데요. 여러분 동봉투 사건 그 CCTV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최초 보도한 기자입니다.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모실 수 있어서 우선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에요, 지금. 네. 어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 그 CCTV 영상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 영상과 관련된 그림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언제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제보가 직접 기자님께 온 건가요? 그 CCTV가 촬영된 날은 2022년 10월 1일이에요. 네. 예,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소재한 카페에서 네. CCTV 이제 카메라에 촬영된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돈 봉투를 갖다가 준다라는 네. 장면이 촬영이 됐고, 네. 뭐 정우택 의원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그 영상에서 네. 보이는 장면, 그게 이제 카페 별관인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네. 아, 돈 봉투를 돌려주고 네. 정 후원하고 싶으면 정치 후원금 계좌로 입금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다. 네. 돈 봉투를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바로 그 CCTV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까만 바지가 정우택 의원이고 네. 여기 청바지가 그 사업가로 네.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날 그 카페 주인이 네. 정우택 의원과 또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 네. 이렇게 해서 2명, 3명을 총 모시고 네. 소고기, 송이, 예. 양주. 예. 양주는 로얄 살루트 21년산. 그거 비싼 거 아닌가요? 한 시장 가격은 한 30만 원 정도 할 것 네. 같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정우택 의원을 그 요 별관으로 모시고 와서 네. 봉투를 이제 건네는 장면이 예. 화면에 담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저희가 뭐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우택 부의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내가 맞다. 네. 그렇지만 봉투를 받고 봉투 속의 내용물은 확인도 안 했다. 네. 확인도 안 했고 바로 돌려줬고 그리고 정치 후원금으로 안내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흑색 선전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한 가지 더 정우택 의원 측의 주장을 더 첨부를 하자면 네. 자, 그렇게 후원금을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은 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자기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돈 봉투를 주길래 돌려줬다. 네. 그리고 정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금으로 넣어라라고 했으니 네. 그 카페 사장으로부터 사업가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네, 네. 그러면 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나중에 10월 7일에 네. 그 사업가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먼저 문의를 하길래 네. 그때 이제 그 계좌번호 후원금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네. 이후 10월 10일 날 예.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좀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요 네.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좀 네. 기억을 해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은 근데 이제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확인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돈 봉투인 네.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후원했다는 후원 액수는 더 큰 액수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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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것도 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제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출마의 길을 열어줬어요. 정우택 네네.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후보 지위가 유지가 되고 예컨대 4월 10일 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선돼서 다시 국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을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페 사장님, 대표 이분이 어쨌든 정 의원한테 돈 봉투를 건넸지만 바로 또 돌려받았다 나도.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해명을 또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2월 14일 날 저희 충북인 뉴스와 MBC 충북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15일 날 네. 바로 그 충북 지역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네. 이 사업가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하면서 예. 거기에서의 내용은 예. 그 돈 봉투를 줬지만 예. 주려 했지만 예. 바로 돌려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돌려받았고 네. 그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네. 정우택 의원한테 예. 미안하다라고 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예. 정우택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 사건을 갖다가 아,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 이 의원 그 이제 카페 사장도 말하지 않았냐? 네. 이 직접 나와서 예. 돈 봉투를 돌려 예. 받았다 있잖아요. 예. 라고 예. 했다. 예. 이게 무엇이냐? 본인은 예. 어떠한 불법 자금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예.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갖다가 예. 만든 세력들이 있다.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역공을 한 거네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예. 아, 날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네. 그 통화 녹취록 네. 파일 전체를 공개를 합니다. 대화 예. 아주 짧은 내용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호택 의원 문제가 거론됐을 때 네.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겠다 네. 네. 하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 네. 지금 보면 네. 이 금품수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저희겠죠? 네. 에서도 기사를 삭제했다. 네. 기사를 삭제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당사자도 네. 그 다음에 돌려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음음. 하면서 네. 이제 정호택 의원에 대한 정호택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해서 네, 네, 네. 이제 사실상 공천을 이제 취득한 거잖아요. 네.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네. 그 저희는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어요. 아, 일단 팩트가 틀렸다. 예, 예. 충북인 뉴스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고 그런 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네, 예. 네. 기사를 그리고? 삭제한 적이 없고요. 없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카페 사장의 말이 네. 한번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카페 사장을 찾아갔을 때 네. 이분은 시인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CCTV 영상과 네. 그다음에 메모장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네.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엄청 당황하셨더라고요. 네, 예, 취재가 기자가 취재오니까. 예, 그러면서 예.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워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이어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에게 발생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네. 몰라서 진실을 고백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때 처음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즉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을 못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긍정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메모장에 총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 800만 원,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정치 후원금으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네. 건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예. 뭐 기타 100만 원 상당의 예. 그 음식, 이제 그 저녁 예. 식사 예. 이걸 제공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한 900만 원인데, 예. 정호택 의원도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메모장에는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1일자에 대해서는 메모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시인을 합니다. 다만 돌려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첨부해서 네. 메모장 자체가 신뢰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일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네.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이 카페 그 사업가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하죠. 메모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이제 다시 3월 1일 네. 이제 저희하고의 인터뷰에서 네. 번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업가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뭐 메모장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는 녹취록을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 그 카페 사장 부부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돼 있어요. 네. 녹취록을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예요. 어떻게 저 퇴원하셨네요? 아, 예, 퇴원했습니다. 예. 퇴원해서 이제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셔서. 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CCTV나. 예, 메모지가 이제 먼저 이제 선거 관련해서도 아셨지만 제가 어떻게 유출됐나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하나하고 저희가 이제 그 그날 이제 저도 이제 아프는 죽겠는데 병원에 이제 그 보좌관님이 왔더라고요. 아, 그럼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온 건가요? 예, 예, 나가고 가셔고 이제 그 날 이제 바로 방송 나가고 그날 오셨었죠. 예. 그 보좌관이 오신 건가요? 네네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더 다른 분이 더 계셨어요? 아, 혼자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불어넣어서 예. 그날 이제 저기 받으러 갔다 와서 그 드레싱 수술한 자리 드레싱 받으러 갔다 와 네. 오면서 불어넣어서 오니까 뭐 누가 딴 사람이 왔나는 모르겠고요. 예. 저희 방에 이제 보좌관님이 혼자 와서 예. 그렇게 예. 뭐 돌려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그럼 실제로는 돌려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저기 그 뭐 후원계좌 있는 거는 후원계좌로 있는 거 있고 네, 네, 네. 저희가 뭐 드린 거는 드린 것들이 있어요. 예. 네, 뭐... 지금까지 그 카페 사장님, 카페 대표 A씨하고 우리 그 김남균 기자님께서 주고받은 전화 녹취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요. 일단 지금 확인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정호택 의원 측의 주장은 돌려줬다. 즉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좌관이 와서 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상 회유성 발언이 있는 건데 이 정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번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는 네네. 그 정우택 의원이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저와 MBC 충북의 기자를 네.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정우택 의원 측에서 예, 네네. 예, 그에 따라서 그럼 경찰이 이제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봉투를 갖다가 받지 않았는데 예. 아, 받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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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데 본인이 참고인인지 네.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피의자 신분인지 네. 이게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네. 이게 증거라든가 상황들이 명백하게 있고 이걸 네. 거짓으로 가릴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 아, 그 변호사의 법조 그 네. 조력이 그렇게 들어온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정우택 지금 국회 부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고소를 했거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고. 예, 예, 예.
허위사실 이제 유포로.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메모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저와 네.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네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아. 즉 이거는 선거시기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했다. 예. 이건 당장 구속수사에 그렇죠. 해당하는 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정말 예. 대한민국의 그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니까 네네.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아. 자 그래서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마 그 전화 통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우택 의원 측과 나눴던 86개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걸 입수를 한 건데 아... 그걸 열어보니까 네.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2월 15일 그러니까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2월 15일 날 예. 거기부터 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예. 잠깐 요거는 그 안 봐도 되나요? 증거 화면 아까 띄웠던 건데 네네. 예, 예. 카톡하고 뭐 메모한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예. 아, 그럼 말씀드리면 네. 그 메모장에는 2022년 9월 3일에 네. 그 정호택 의원과 다른 보좌관과 함께 청주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네. 그때 메론박스 3개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론박스 큰 거 한 박스에는 네. 1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었고 네. 예, 요 세 개를 차에 실어주면서 네. 저기한테 네. 그 이 큰 박스는 꼭 의원님을 주세요 네. 라고 말을 보좌관한테. 했고 보좌관한테 예, 네. 그다음에는 그 정호택 의원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네. 큰 박스를 가져가세요 아.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 여기 보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큰 박스는 네. 의원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 큰 박스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마치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네. 그 정호택 의원이 감사 그다음에는 하트 세 개 예. 예,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죠. 예, 감사 하트 세 개 이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뭐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녹취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 될까요? 예. 예, 보면은요. 그 이제 선거 당시에 이제 찾아가서 드렸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9월 3일 날, 그, 거기서 드렸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10월 1일 날, 예, 이제 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또 보좌관이 오셔가지고 보좌관한테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12일인가요? 그때는 전화통화로 용돈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실인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뭐 이제 거기서 그 뭐 그 과일 박스 같은 건 뭐 뭐 그때는 누가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갔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팩트는 저희가 이제 거기 200만 원 드렸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안 돌려받은 거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선거 때 의원님한테 직접 드렸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그럼 보좌관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보좌관한테 준 건가요? 보좌관님한테 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 이틀 간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드리고 후원금 계좌에는 왜 300을 또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 후원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정호택 보좌관님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까 넣었던 부분이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냥 개인적으로 드렸던 부분은 완전 좀 뭐, 그렇잖아요. 뭐, 일반인이 뭐, 그런, 뭐, 좀 쌓는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무슨 제가 무슨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뭐, 친분 관계를 쌓는 측면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솔직히 그게 다 이게 다 이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이에요. 네. 네, 조사에서도 뭐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뭐 계속 금액이 막 많이 나옵니다. 뭐 200, 100만 원. 그다음에 선거 때 준 것도 사실이다. 일반인이 이제 친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뭘 좀 쌓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게 체념성 말투도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메모장에는 네. 2022년도 이제 그 대선 치러졌잖아요. 네. 그때에 청주 상당 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이 돼요. 예. 네, 그때 정호택 의원이 이제 출마해서 5만에 예. 이제 당선되셨고 네. 그 시기에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서 정호택 의원과 단둘이 잠깐 얘기를 나누고 나오면서 현금 200만 원을 드렸다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9월 3일 날 네. 저희 식사를 마치고 메론박스에 100만 원을 넣어드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1일 날 네. 예, 그날 이제 소고기, 송이, 양주를 접대하면서 예. 100만 원 돈 봉투를 드렸다는 거고요. 또 돈을 줬다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 날에 이제 그 100만 원을 드렸다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 메모장에는 예. 이분은 그 날짜가 잘못됐다고 네.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월 9일이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아, 10월 9일이었다. 네, 이제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금 300을 드렸으니까 다 해서 800인데 800. 지금 이제 이분이 다시 얘기하는 거는 중간에 누락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호택 의원한테 직접 드리지 않고 예. 그 보좌관 두 명에게 50만 원, 30만 원을 드렸는데 예. 그 보좌관 한 분은 돌려줬대요. 그 예. 30만 원만. 30만 원 받은 네. 사람은 돌려줬고 네네. 50만 원 받은 보좌관은 아직까지 이분이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그다음에는 이제 뭐 중간에 뭐 제주도에 가서 한 박스에 10만 원씩 하는 옥돔을 보냈다거나 네. 또 추석 명절 때 뭐 거봉 포도를 보냈다거나 네. 그다음에는 이후에도 그 이제 10월 1일 소고기 접대 이후에 네. 방어 대방어 네. 대방어 제주도에서 12kg이 올라와서 네. 대방어 12kg 하고 네. 그다음에는 소고기 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접대했다 그러니까 대략 다 합하면 네. 한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의 이제 주장은 그런 거고 네. 정호택 의원은 네. 10월 1일 날 네. 100만 원 동봉투를 돌려 그러니까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 근데 꽂히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말은.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가지고. 네, 그렇죠. 진실이 뭐냐. 아, 우선 여기서 이제 이분께서 입장을 번복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선 돌려 주려고 했지만 돌려 받았다. 네. 정우의 정은택 의원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제 주장을 펴는데 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 네. 제가 서전에 네. 총 86개 통합 파일을 네. 저희들이 입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척추를 크게 다쳐서. 아이고야. 아, 그래서 병원에 제가 취재할 때도 그 입원 중이셨는데 네.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호택 의원 보좌관 예. 한 보좌관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 찾아와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 병동에는 사전 예. 연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엄격해져서 병원에 예. 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이제 보안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분하고 같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보안관? 병원의 보안관? 예. 그러니까 방원 옛날에 예. 방원이라고 뭐 그런... 이제 불렀던 네.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예. 이제 본인들은 문을 열어준 적이 없고 예. 이제 병동에 그 예. 그분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 깜짝 놀랐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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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카페 사장의 이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 이분이 신분을 속이고 예. 방원을 통해서 예.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안에 그때 간호사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예, 예. 나가세요라고 하니까 예. 정상적인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예, 예. 그렇죠. 보좌관이 찾아와서 예. 본인 누워 있으니까 예. 나지막한 목소리로 돌려받았잖아. 너 돌려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몇 마디 하고 예. 나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예, 예. 병원 이제 관계자가 나가시라고 네, 예, 하니까 예, 예. 그 뒤로 나가서 네. 이 카페 사장의 이제 부인 네. 부인과 이제 통화를 합니다. 이 보좌관이 네 통화를 예. 해서 예. 아까 그 카페 사장 이름 예. 얘기하면서 예. 얘랑 얘기가 다 된 거야.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 예. 그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네. 보내주면 모든 게 정리가 돼.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 그게 바로 어제 보도된 뉴스타파 보도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만 돌려주면 돼라고 네.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답변을 동영상은 도저히 못 찍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은 인터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대신에 네. 인터뷰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알았어 기다려봐 하고 나서 지역의 이제 공중파 방송 공중파의 한 기자의 네. 이제 전화번호 이름과 이걸 얘기하면서 전화가 바로 갈 거야 예. 바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을 해줘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한 게 뭐냐면 아 그분이 4시 이전에는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네. 그 이번에는 그 인터넷 한 인터넷 신문사 네. 제가 서전에 이제 앞에서 예, 예. 그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하는 그분 기자의 이름과 전화가 갈 거야라고 하면서 네. 그 연락처가 이제 남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다 필요 없고 예. 그냥 돌려받았다고만 하면 돼.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예. 그러고 나서 네. 수고했다. 예. 그다음에는 잘했다 해서 예.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널 고소를 했는데 예. 뭐 우리 여러 명을 고소를 했는데 예. 너는 빼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다음에 내가 지금 취하를 하러 가고 있어. 경찰서로. 네, 예. 다 정리된 거니까 예. 다른 기자들 받지 마. 아, 저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MBC 누구의 예. 걔네들 일절 받지 마. 다 받을 필요 없어. 다른 예. 누구도 받을 필요가 없어. 예. 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에, 이제 전화도 받지 마라.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네. 6월 16일 날은 네. 갑자기 이제 우리 그 통신사 서울에 있는 네. 서울에 있는 기자분이신가 봐요. 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신사에 있는 기자인데 예. 이분의 연락처를 주면서 어제 예. 나간 게 예. 지역 뉴스라 아. 야 이게 좀 중앙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 서울에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번 더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줘라 예. 기자를. 예.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 사장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받고 있고 너무 힘들다. 예, 예. 막 지금 막 그렇다. 도저히 예. 못하게 안 게 막 힘들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 그러면 하지 마. 됐어 그래 수고했어. 네. 그다음에는 이제 다 정리된 거야. 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너 지금 그 고소 예, 부분에서 예. 너는 뺐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몸조리나 잘해라고 예. 한 거예요. 어. 자, 기자들의 번호가 연락처를 알려주고 선별해서 이 사람이 전화가 갈 거고 네. 거기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했냐? 네, 네.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 네. 고소를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데 상대는 정호택 국회 이제 의원은 5선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현직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웠다. 권력의 힘이 너무 두려웠다. 네.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예. 하는 사람인데 네. 저런 사람들 그 눈밖에 났을 때 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왜 진실을 말하게 됐냐. 그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저기가 이제 저기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네. 자문을 받아보니까 네. 본인이 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더 크게 예. 그러면서 판단한 거죠. 예. 아 이거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진실 고백을 하는 편이 낫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녹취 파일도 제출하고 네. 예. 경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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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자료 다 내놓고 저기 하고 예. 그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그 이 뭐죠? 금품을 이제 정치자금, 뭐 이게 예, 정치자금을 예. 건넨 것일 수도 있고 때로 네. 성격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게 뭐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한테 좀 로비를 해서 하면 우리가 내가 사업하는데 조금 더 많은 이문이나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뭐 국회의원한테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가 여하튼 이제 여기서 저걸 좀 한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호택 의원은 현재까지도 나머지 네. 예, 돈봉투를 갖다가 받은 적이 일관되게 이제 없다라고 없다.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10월 10일 날 입금된 300만 원이에요. 예, 정치 후원금. 네, 네. 후원금 계좌로. 네. 자, 그러면 그 300만 원은 과연 정상적인 정치 자금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냐 이제 문제를 네. 한번 봐야 돼요. 네.
정우택 의원의 주장은 딱 이렇습니다. 10월 1일 날 네. 돈봉투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고 네. 그 자리에서 후원금을 안내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10월 7일 날 네. 카페 사장이 저기 전화를 걸어서 네. 후원금 계좌를 문의를 해서 예. 보좌관이 계좌를 보내줬다. 예. 그다음에 이후 10월 10일 날 예. 입금이 됐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정상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자금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페 사장의 이제 그 이전까지는 민원이 그 카페가 이제 그 우리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아, 영업을 했던 건데 그 카페가 네, 그래서, 위치가 네. 그래서 그 민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 좀 양성화 이 카페 해주시고. 사장은 네. 네, 네. 해줬고 이거에 대해서 정우택 의원 쪽에서는 네. 우리가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시를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예. 이것은 뭐 법상 예. 시상초 불가능해서 예. 이미 7월 달에 예. 7월 달에 불가능합니다라고 통보를 마쳤다. 아. 이미 끝난 사안인데 예. 그래서 그 정치 후원금과 이거는 대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예, 주장을 펴왔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실을 털어놓는 놓으면서 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네. 우선 10월 1일 날 네. 정말로 이 중요한 이 카페에 대한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민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죠? 이분이 이제 재활용 업체를 상당히 크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 업체를 예. 운영을 하는데 충북 청주에서. 아, 충북이라고만 이야기할게요. 예, 예, 충주는 예. 아닙니다. 네. 네. 자원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카페는 부가적이고 실제로는 네. 자원 재활용 업체를 크게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충북에 있는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공장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공장이에요. 예. 10월 1일 날 정우택 의원에게 소고기와 양주를 접대하면서 그 사진 좀 띄워 주세요. 그 접대 사진. 네. 네. 그걸 접대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재활용 네. 그 이제 처리를 본인 업체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로비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네. 10월 2일 날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10월 2일 날 그 보좌관이 예.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뭐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나는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라고 하면서 그 태양광 업체에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한 게 예. 그 업체 이걸 해달라는 거지 예. 뭐 등등등등 이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실제 현장은 너가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한테 보내 네. 그러면 이걸 할게 그다음에는 우리 의원님은 현역이잖아 힘이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네. 자 그 우리 이제 군수 거기 있는 군수님하고도 의원님이 친분이 있고 당은 다르지만 친분이 있고 내가 또 의원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군수도 네. 나를 푸대접을 못한다 군수할 때 먼저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네.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게 나은 건지 알아보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10월 7일 날 네. 드디어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카페 그 제가 그 카페 사장한테 통보를 네. 해줍니다 정우택 의원실에서 예 전화를 해서 예. 내가 지금 오늘 와서 예. 누구누구를 만났고 예. 그다음에 뭐 한지 뭐 상목금 뭐 누구를 예. 만났고 누구를 만나서 결국은 니네 업체가 해주기로 했어. 너네가 들어가기로 했어. 네. 그 라. 내용이 다 그 지금 전화 통화에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런 뒤에 예. 통보를 해준 뒤 2시간, 1시간인가요? 네. 2시간 뒤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네. 야 땡땡아. 염치 불구하고 예. 부탁할게 예. 우리 의원님 예. 후원금 좀 내줘라 아... 그러니까 청탁이 성사된 뒤에 공교롭게도 네, 까마귀 네. 날자 배 떨어진 뭐 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한 시간 뒤에 바로 후원금 좀 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겠습니까 그죠? 네, 네. 당연히 네네네라고 이제 답변을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카페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네. 즉 그냥이라는 게 그냥 드린다는 게 현금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만 아
뭐 진짜 현금은 마음의 성의 표시고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의원님한테 제일 필요한 게 현금이지 우리가 제일 가려운 것이 바로 그거야 의정 활동하고 많은데 현금이 제일 좋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서서 10월 1일 날은 돈봉투를 줬는데 이러면 안 된다 후원금으로 내라라고 했는데 네. 현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이분의 생각은 후원금을 낼 거를 있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증거도 예. 안 남고 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고 예. 현금으로 드린다고 한 건데 예. 그 보좌관이 예. 후원금은 후원금이고 이 현금 성의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후원금 따로 현금 따로 달라고 이제 어쨌든 보좌관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녹취록만 보면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직접 가지러 오겠다고 그래서 10월 7일 이후 이제 10월 9일 날 네. 카페 사장의 말에 의하면 네. 그 카페에 와서 100만 원을 드려요.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저기 이제 후원금 계좌 3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저기 이제 메모장이 있었잖아요. 뭐 용돈 관련의 통화. 네, 네. 10월 12일 날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네가 그리 챙겨줘서 큰일 났네. 이제 아우님 용돈이나 받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짝 언급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예. 그 사이에 통화 녹취록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0월 1일 날 청탁이 이게 소고기와 이걸 먹으면서 청탁이 있었고 네. 현금 100만 원을 드렸다는 게 카페 사장의 주장인데 네. 정우택 의원은 받자마자 돌려줬다. 돌려줬다. 예, 예. 그다음에 후원금을 안내했다. 네. 그다음에 이후에 이 카페 사장이 먼저 후원 계좌를 문의해서 보내줬다. 네. 그런데 이제 통화 녹취록만 네. 놓고 본다면 예. 그게 한 10월 1일 날 청탁이 있었고 10월 2일부터는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네. 의원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의원님의 명을 받아서 네. 그 업체와 접촉을 하고 10월 7일 날 네. 예, 드디어 이분이 부탁하는 걸 갖다가 성사됐다고 통보한 뒤에 그 다음에 먼저 후원금을 달라 예. 내줘라 라고 하고 제가 그다음에 그 현금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저도 이제 사회부 취재를 오래 했었는데 딱 떨어지는 건데 예. 이런 내용 이거 이제 조사 받아야 되거든요. 정우택 의원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보다 더 큰 게 정치자금법.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민간 기업에 그러니까 이권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광 공장의 패널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 현직 국회의원 이름 한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그 공천배제 되면서 이제 예. 탈당한 다선 의원인데 예.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야 얘네 그 얘가 다 해준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이 태양광 공장 네. 기준에 있던 걔네 11개를 다 내치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 걔네들이 다 그런 거야. 뭐냐면 그때는 걔네들이 정권 잡았을 때라 다 해먹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고. 이게 무슨 말이죠? 기업은 힘 있는 놈만 이제 힘 있는 데 쪽에 붙는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예, 예. 여기가 집권당일 때는 얘네들이 해먹은 건데 예. 지금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집권당이고 힘이 예.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그걸 암시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지금 뭐냐면 개입해서 적이 됐고 그게 성사가 되니까 후원금을 요구하고 뭐 이거는 성격이 단순하게 이제 뭐 정치 후원 단순한 정치 후원금 있잖아요. 네. 이걸로 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엄청 커질 수 있는 사건인 것이고 단순하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후원금 문제, 선거법 위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어떤 게이트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월 7일 날 네. 그 보좌관이 성사됐다고 했잖아요. 네. 10월 8일 날 정호택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네. 너 이거 저기 합격됐으니까 좀 잘 해라. 이런 취지의 이제 말도 건넸고요. 자, 앞으로 그 86개의 녹음 파일이 네. 다 공개가 됩니까? 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 그 단순하게 이게 또 정호택 의원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 그러니까 충북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거죠. 이 카페에는 네. 현직 그 의회의 예. 뭐 장이라든가 그 뭐 그러니까 충북 도 의회 네, 예, 예. 의원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뭐 뭐 이렇게 뭐 회합 같은 거를 하고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좀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취재를 해봐야 된다. 예, 살펴봐야 예. 될 그 항목들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86개의 파일을 좀 들어보면 비단 정호택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카페에 와서 뭐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 다양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친목을 다지면서 했던 어떤 그 장소로 보이고 여기에 비단 뭐 이런 정호택 의원의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연루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도덕성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카페가 불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지역 정치인들이 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정호택 우리 그 소고기를 먹으러 온 날 네. 그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손님을 봤냐 안 봤냐. 아, 손님을 안 받을 겁니다. 예. 그랬더니만 당연히 그래야지 저기 우리 불법 시설에서 의원님이 있는 게 보이면 안 좋지. 그게 녹음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안 좋지. 그러니까 저기 다 손님 안 받고 네. 저 펜스 치고 문 네. 닫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이런 이 시설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설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언제 공개하십니까? 그 86개 파일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다 올라오셨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빨리 가서 또 기사를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북인 뉴스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도 모두 정호택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네.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경찰에? 그 아직까지 그 저 뭐 이제 소환 조사. 네 하라는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압수수색은요?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농담으로 너 그러다 압수수색 당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죠. 경찰의 이제 수사가 네. 사실은 증거 자료가 다 제출이 돼서 네. 뭐 이것만 보더라도 보면 경찰이 뭐 어떤 무엇을 수사해야 될지는 명백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과연 그러면은 그럼 정호택 의원이 이제 고소한 내용 중에서 그 이 영상을 제보자를 갖다가 네. 이 사람이 이제 공작을 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공작의 배후를 밝혀라. 네. 사실 이쪽으로 가면 뭐 그 저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취재 과정에 대해서 네, 네.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마 그렇게 가겠어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 지금 스스로 그 이 금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처벌을 받을 각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시인하고 예, 예. 있고 그 증거 자료 제출 다 했고 됐고 예. 그러면은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된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수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카페 사장의 이제 말에 의하면 네. 그 경찰이 그 병원 CCTV 확보를 네. 위해서 병원 측에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아,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는 수사를 진행 할 것처럼 네. 예상은 돼요. 사실 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엄격하게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단하실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돈 받고 접대받고 그리고 대놓고 후원금 요구하고 그리고 문제되니까 가서 입막음용으로 이러저러한 인터뷰를 해줘라고 부탁하고 거기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 사건을 보도한 충북인 뉴스하고 그 김남균 기자에 대해서 오히려 역공을 한다. 이러면 이제 2016년도에 그 저 청와대 그 문건 사건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 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나 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거는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의 이제 얘기예요. 그분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국민의 이분이 골수 국민의힘 당원이었더라고요. 아 카페 사장님이 네, 예, 네, 예. 되게 열성적이고 진짜 오리지널 네. 아주 예, 예. 분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잘못은 자기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벌 각오로 털어놓고 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했으면 만약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갖다가 들어 이제 보호해 불러서 아니 불러서 네. 정말로 사실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본인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출한 녹취록이 객관적 증거인데 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냐. 이 명백한 객관적 증거인 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락도 없고 자기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똑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목소리조차 외면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고, 그 이 보도가 사실 일파만파 커졌어요. 뭐 굉장히 많은 그 주요 이번 총선에서 주요 이제 그 이런 분을 어떻게 공천을 주냐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발언을 했었고 한데 지역사회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정우택 의원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그 MBC 충북과 저희 위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보도 네.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공방 네. 정치 공방으로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정우택 의원의 주장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기사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는 우리 이인재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피닉제로 불렸잖아요. 네네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 정치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5선의 국회의원에 충청북도 지사를 역임을 했고 또 장관도 역임했잖아요. 네. 네. 상당히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관리에 아주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도 그 3선 그 15% 네. 그 감점을 받고서도 저기 경선에서 예,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제 좀 앞서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터지기 직전 네. 저희가 보도를 하기 직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네. 꽃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들을 갖다가 한 16%에서 20% 정도 네, 이렇게, 앞서는 걸로 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그 좀 상당히 예, 뭐죠?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충북이 뉴스하고 김남균 기자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 뭐가 정의의 소리인지 어떤 내용이 진실의 목소리인지 듣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말씀 하나 더 예. 약간 자랑은 아닌데 네. 지난해에는 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가 그 보도 적극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김영환 지사 측 예. 이제 고발을 당했죠. 그 다음에 또 저희 신문사가 네. 그 교육감 네. 과 관련해서 이제 또 보도를 했는데 또 교육청으로부터 또 예. 고발을 당하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스스로 취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팬의힘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쓰는 수밖에. 예. 예. 충북인 뉴스가 계속 보도하고 계속 특종하면 아, 저희가 받아서 인용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연대해서 뭐가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규명하고요. 큰 언론들이 권력의 힘에 가려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다면 작은 언론들이 연대해서 보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네. 얼른 가서 또 기사 쓰시고요. 어찌됐든 궁금합니다. 그 86개의 녹음 파일이 다 공개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빨리빨리 기사를 좀 내서 그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우택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정우택 의원의 말대로 이 부분들이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겠죠. 조작이면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런데 그 이 진실을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 회유하고 했었던 부분들도 지금 녹취록상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잣대로 네.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저희들 진실의 방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사실 어렵습니다. 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쓰시고요. 또 나오십시오. 네. 멀긴 하지만 저희가 또 모시고 말씀 좀 들을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